이번에 가서 경기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막 신경을 하다가 결국 갈 때 만약에 지면은 오지 마라. 현해탕 건너지 말아라 하고까지 얘기했던 그 아마 일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정도로 축구가 이 온 국민들한테 미치는 나라 전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에 한일전 선거균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거의 횟수로 한 10년 정도로 대표선수를 했는데 거의 한 번밖에 제가 안 졌어요. 매해 한두 번씩 했는데 봤을 경우 한 10번 이상을 했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그만큼 어떤 기술적인 면도 한국이 좀 앞섰지만은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을 압도했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상대 다니는 사람들 뭐 맥주홀에 가고 술집에 가고 그랬을 때 이 팬들이 막 그냥 이쪽에서 맥주 그냥 이만큼 보내고 저쪽에서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가득 찰 정도로 뭐 그 정도로 그 열광을 하고 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때는 우승을 하면 김포항에서부터 시청까지 카프레이드니까 반면에 졌을 때는 그 질타 속에 바깥으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집에서 그냥 그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집에 있었던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그만큼 그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우리 팬들이 축구에 대한 그만큼 애착을 가졌다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온 국민의 성원 속에서 그 승패에 따라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축구.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최한 국제축구대회는 바로 박 대통령배 아시아축구대회였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스포츠가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민족의 우수성을 이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또 나치 히틀러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스포츠는 어느 때도 이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경기는 무조건 냈지만 지는 경기는 안 낸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사기를 위해서 안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경기는 중계방송 잡을 때부터 좀 잡고 이길 만한 경기는 이제 우리가 원체 열세에 있다든가 하면 중계방송을 잘 안 잡았죠. 스포츠에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적어도 목소리라도 하나 같이 내보냄으로써 이 스포츠에 이긴 건 좋은 일이니까 그 좋은 일과 자신을 결부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 선수들, 이 우수한 선수들 위에 내가 군림하면서 그 선수를 격려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걸 시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그 당시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미리 녹음돼 있던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해외 선수들 원정 갔을 때 한번 같이 가보면은 이미 그 저 메시지가 와 있어요. 오늘 우승하면 이걸 낭독해라. 그럼 이제 그 팀의 단장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기면 그 낭독하고 지면 그냥 가지고 오고 그러는 거죠. 7, 80년대는 고교 야구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와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은 출신 지역 고교 야구팀을 응원하면서 향수를 달랬고 한바탕 어우러져 잔치마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고교 야구는 힘든 도시 생활을 달래준 휴식처인 동시에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방구이기도 했습니다. 60년대부터 인농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도시로 나는 사람들, 특히 서울 지역으로 나는 인농민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사는 어떤 고단한 삶, 이것에 대한 어떤 해소책으로서 고개하고 열광하고 거기에서 또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를 만족시키는 이런 그 역할. 광주 쪽에 광주일곱, 예를 들어서 또 부산에 부산고등학교가 전국무대에 나왔다, 또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동양 사람들이 야구장에 와서 응원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분 없었죠. 초창기에는 뭐 바나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요. 찌개 끓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좌판 깔아가지고
찌개 끓여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소주 보면서 그냥 무슨 야위에 오신 거야, 이 양반들은. 그리고 우리 중계하면 중계석에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할라요? 그러고 뭐 병 들고 오고 막 그런 분도 많았어요.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AM이고 FM이고 전혀 다른 방송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중계방송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 뭐 여학생들, 아주머니들, 여대생 팬들 이런 분들이 도시락, 간식 이런 걸 많이 쌓아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박노준 선수의 인기는 아마 지금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연예인들 가운데 뭐 그 뭐 가수 뭐 저 뭐 신화 정도의 그런 아마 인기가 아니었느냐. 또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어쨌든 뭐 한국에서 가장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 그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김봉현, 김성환 이러한 그 군산당구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9회 4대 1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5번 타자를 했고 김주환 선수가 4번 타자를 했는데 4대 1서 9회 말 투아웃에 5대 4로 역전을 하는데 그야말로 좀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동대문 농장에서 좀 환호성을 지르고 이 만세 삼창을 불렀을 때 그때 그 쾌감이라는 것은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고 있나 비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숙렬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만지 근대 스포츠라고 불리는 서양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